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출신 행정관이 오늘 낮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행정관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특별 업무를 따로 부여해서 운영한 특감 반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우 기자, 네,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지금 동부지검 측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해준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숨진 수사관이 동부지검 소속 수사관이다라고 이렇게 동부지검 측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온 분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 이렇게 애도를 표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역시 애도를 표하면서 이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A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초에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불응을 했고 오늘 조율을 거쳐서 다시 한번 출석을 할 예정이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신변을 비관하는 어떤 메모를 남겼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A 수사관이 이른바 하명 수사와 연루가 됐다 이런 의혹으로 지목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검찰의 수사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알려진 특감 반원이 두 명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역시 핵심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속보들은 아무래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어떤 이 사실관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정을 하겠다라는 점을 밝혀왔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은 계속 또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